안녕하세요. 포천시청 배드민턴 복식선수 이예나입니다. 오늘은 그립 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, 그립을 매기 전에 이렇게 노란 스펀지나 뭐 다른 색깔 스펀지를 이용해서 여기 그립이 얇기 때문에 조금 두께감을 더줄 수도 있고, 여기가 나무 그립이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딱딱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감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아, 그립 매볼 건데, 이제 여기 첫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. 아니면 그립이 길기 때문에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갈아주시고, 이제 이거 선 따라서 사선으로 올라갈 거예요.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선, 미세하게 선이 그림자처럼 보이실 텐데, 이 사선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쉽게 매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. 아니면 그립이 길기 때문에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갈아주시고, 이제 이거 선 따라서 사선으로 올라갈 거예요.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선, 미세하게 선이 그림자처럼 보이실 텐데, 이 사선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쉽게 매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오른손 잡이용으로 이렇게 멜수 있고요. 왼손 잡이 이제 선수분들은 왼손으로 똑같이 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끝에는 조금 당겨서 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짠! 끝!